전문가들이 살펴보고 있을 오늘의 주력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나니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죠. 이대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코너를 통해서 뭐 당장 뭐 오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테마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오늘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NFT 관련한 이 테마도 이미 지금 한 2주가량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테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죠? 먼저 나왔던 종목들이 조정을 보면 다음 종목이 나오고 이런 형태가 갖춰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NFT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흔히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토큰이라고 하면은 1대1 대체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 NFT 관련한 이 시초는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느냐면은 2017년도에 그 여러분들 고양이 게임이라고 할 겁니다. 한 유저가 자신만의 기법으로 고양이를 교배해서 만든 그 고양이가 1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결국 이 NFT라는 거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든지 그리고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앞으로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품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뭐 서울옥션이 좀 움직이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게임입니다. 그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뭐 이렇게 좀 확산이 됐는데 이 게임주 중에서 지금 가장 수혜를 많이 받던 종목이 컴투스죠. 그죠? 종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위메이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NFT의 가장 시발탄이었다면은 뭐 갤럭시아 머니트인데 얘는 독점 콘텐츠를 계약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면은 5일선을 깨고 조정을 보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5일선을 깨고 나서 바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거기에서도 처음 시작했을 때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시장의 어떤 방향들이 다시 또 그 NFT의 어떤 흐름들을 막 잡아줄 때는 먼저 갔던 대장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지금은 후발주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뒤에 움직였던 종목이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NC소프트인데 이 종목은 70만 원짜리 종목이 목요일 날 하루 만에 30%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가고 다음 날 뭐 10%의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지금 이슈들이 부각이 된 것이 뭐냐면은 슈퍼개미가 등장했다. 그죠? 3천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뭐 내 돈 가지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3천억을 샀다가 1천억을 팔았다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일단 이제 이 그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서는 이게 시세 조정이 아니냐 또는 뭐 내부 정보가 그 도출된 것이 아니냐 뭐 그죠? 또는 뭐 시장 선물 관련한 이런 연계 작전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얘기와 함께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이 NC 소프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상한가 기법으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의 어떤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개파락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NFT 관련한 종목들에게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NC 소프트 하면은 100만 원짜리의 주가가 황제주, 그죠?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붙여졌는데 이번에 다시 또 황제주의 기한이 될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서 나오게 되면서 과연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서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NC소프트가 움직이면은 넵젠이라든지 덱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면은 뭐 덱스트가 NC소프트에 뭐 관련성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덱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승폭이 큽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지표상으로 이격이 아직 많이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번쯤은
파이널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그러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NC소프트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는 그런 전략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